호호보로 TV. 기본적으로는 사료를 먹고요. 사료를 먹을 때 잘 안 먹으면 이제 마도로스 트릿을 줘요. 이런 거는 제가 직접 사기도 하고 선물로 주시기도 해서 갖고 있는 거고요. 호삼이 같은 경우는 사료를 잘 안 먹어서 이렇게 트릿에 북어 가루까지 타줘야지 먹을 때가 있어요. 트릿 그릇에 들어있긴 한데 마드로스에서 나온 이것도 가루고요. 이런 통을 활용해서 그냥 간식. 근데 사실 이 간식이 그렇게 좋은 간식이 아니라서 저 호이는 귓병이 도질 수도 있어서 이런 간식은 좀 안 먹이고 훈련할 때 잠깐 먹이는 간식이고요. 나머지 간식들은 받는 것도 많은데 이거를 막 다 먹이진 안아요. 애들이 수제 간식이 아니라서 저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주기 때문에 일단 받은 것들이 지금 집에 있는 게 이 정도 돼요. 이번에 제가 북토크 행사 때 받은 것도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치즈 간식도 있고 요커도 있고 이런 밀크에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간식에 속하는 게 아니라서 자주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주제 간식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좋은 간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런 밀크가 들어가 있는 것들, 밀크 껌 재질 이런 것, 이런 거죠. 이런 것들은 선호하지 않는 간식으로 알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선물을 주시니까 기호에 맞지 않아도 선물을 주시는 게 좀 있어서 봤는데 아이들에게 다 주진 않아요. 이것도 게스트가 선물을 주셨고 이것도 주셨는데 저희는 차라리 이렇게 북어 같은 거를 북어채를 사서 먹이고 간식을 따로 사 먹이는 건 좀 마도로스 패드 이런 동결관조, 그 다음에 뭐 바이미에서 주는 거, 피크네가 주는 것들 뭐 그런 걸 많이 먹이고 이렇게 가공되어 있는 건 사실 잘 안 주려고 애를 쓰죠. 이렇게 수제로 이건 되게 좋은 육포 수제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들이 잘 줄진 않는.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 길에 있는 개들에게 줘도. 좋은 것 같아요. 그 외에 뭐 추루 강아지한테 추루 줘도 좋아요. 조금 같은 거는 개가 먹어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추루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애들 사료에 짜줘도 좋고 그냥 애들 훈련시킬 때 조금씩 줘도 그런 걸로 그래서 이런 스틱들도 많고 이런 거, 이런 게 좀 좋은 간식이라서 이게 저희 강아지가 요즘 먹고 있는 그냥 통 그대로 갖고 온 거에는 이런 제품들이 들어있어요. 광고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희 애들이 먹고 있는 것들 위주는 사실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주신 거는 감사한데 막 다 먹을 수는 없어서 선별해서 먹이고 있습니다.
순이야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